안녕하세요. 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살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신숙입니다. 이번 거 다 같이. 직업은 예전에 저는 그 한국에서는 외국인 에이전트에 오랫동안 근무했고, 미국에 와서는 각종 옷을 임포트 앤 홀세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, 지금 10%만 남았습니다.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10% 남아있는 직업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직업은 애터미를, 그러니까 90%를 하고 있는 애터미가 제 직업입니다. 그리고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는요, 저기 앉아 계신 수잔장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, 하게 된 동기라 그러면 일단 저기 치약 칫솔을 쓰고 그게 제 잇몸을 다 나아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품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다시 시간이 많이 좀 남았을 때 뭔가를 찾고 있던 중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저의 동기입니다. 그리고 시작 전과 후에 변화된 내 모습은, 시작 전에는 그냥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쇼 같은 데 가서 그런 저기 하고 건장한 남자들을 한 10명 정도 거느리면서 세일즈를 시켰는데요. 금융 크라이시스 이후에 지금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잡을 이제 많이 죽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거의 다 끝나서 이번 겨울이 지나면은 애터미로 100% 120% 전념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은, 사무실 쪽으로 많이 있었을 때는 정체된 그런 적이고 또 굉장히 좁은 적이었는데, 이걸 하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바깥쪽으로 뛰는, 그래서 조금 활동적인 사람이 됐다는, 그게 좀 달라진 제 모습이고요. 이번 달의 목표는요, 제가 가입을 갖다가 10명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뛰고 있었습니다.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번 달 들어와서 3명, 4명밖에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는 나머지 6명을 향해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았어요? 38초.